싱가포르에서 껌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껌을 씹을 경우 약 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. 두 번의 벌금으로 의기소침해진 희석, 지하철을 기다리고 그런 희석의 주위를 맴도는 지하철 직원. 생각해보니 여행와 먹은 것이라곤 껌이 전부였던가. 배고픔을 느낀 희석이 간식거리를 꺼내 먹으려는데 그때 희석에게 다가온 지하철 직원의 경고. 잠시 후 눈치를 살피던 희석은 또다시 가방에서 간식거리를 꺼내는데 조용히 희석을 감시하던 지하철 직원, 그리고 화들짝 놀란 희석. 화가 난 지하철 직원에게 희석은 혼쭐이 나고 쓴소리를 들을 만큼 들은 희석은 지하철 직원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는데 결국 또다시 벌금을 내게 된 희석. 싱가포르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는 처음 적발될 시 약 2만 5천 원, 재범일 경우 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. 희석 씨, 무릎 꿇고비로도 소용없어요. 엄격한 법이 시행되는 싱가포르에서 제대로 걸린 희석. 어느 나라에서든 에티켓은 기본. 야, 샨텔 씨. 진짜로 저래요? 예. 만약에 그 음식이나 음료수 먹으면 당장 30 싱가포르 달러 내야 돼요. 벌금으로. 얼마예요? 한국 돈으로? 한국 원으로 아마 3만 원? 어우. 은주호 씨. 예. 껌 뱉어본 적 있죠? 많죠. 싱가포르에서 큰일 나보는 거예요. 껌을 뱉는 것도 문제지만 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. 씹지도 못하고. 그럼 아무데서도 껌을 씹지 못하는 거예요? 네, 또 싱가포르에서 껌도 못 팔아요. 네. 그냥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? 네, 근데 그거 그 특별한 껌 있잖아요. 그 담배 그 끊기려면 네, 사람껌. 와, 도미니크 씨, 네. 케벡에 뭐가 있을까요? 케벡 이제는 거의 모든 건물의 금면이고 바까지. 네. 바도 안 되고 그리고 건물 앞에 9m 지나서 담배 필 수 있어요. 9m 안에는 왜 9m인지 왜 10m 안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거 아무튼 그 안에 피면 다른 사람 신고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문제가 다 담배 피는 사람 다 건물 문 앞에 모이고 있어서 네. 들어가는 사람 불편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특히 겨울에 추워서 다 문 앞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멀리서 보내요. 예. 걸리면은 10만 원 정도. 그렇죠. 은동영 씨 중국은요? 는 담배 꾼추랑 침 뱉으면 그 벌금 내야 돼요. 예. 한 7천원 아니면 13,000원 정도 그 사이에서. 예. 그러면 아무도 아니에요. 많이 해요. 근데 옛날에는 많이 하지만 요새는 그 퇴직한 아저씨랑 할머니는 그 빨간 거기서 여기서 맺고 여기 순찰해요. 거기 공공 장소에서. 아. 그냥 그 사람 한테 걸리면은 바로 벌금 내야 돼요. 그래요. 그래서 몰래 해야 돼요. 예. 발렌시아에서 만약에 뭐 쓰레기 뭐 함부로 버리면 그러면 뭐 잡히면 그러면 그런 노란색 옷이 입고 뭐 나는 쓰레기 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쓰레기를 집어넣어요. 그치? 네, 그런 거 그런 벌 있어요. 어휴. VCR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요. 그 왜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뭐 버스 정류장에 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데 싱가포르는 정말 그렇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나 봐요. 네, 진짜 네.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쓰레기 있으면 진짜 네. 좀 네. 네, 그렇죠. 영국에서는 옛날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테러 때문에 폭탄이나 그런 거 있을까 봐 다 막아버렸어요. 그래서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돼요. 그래요. 네. 일본도 그러니까 옛날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 그 테러 때문에 지하철에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네. 일본 사람들이 쓰레기도 못 버리고 담배 같은 거는 재떨이를 그냥 재떨이 버리는 케이스를 항상 개인적으로 갖고 다녀요. 아 맞아 그거 봤어요. 네, 그거를 있어요. 팔아요 일본에서. 아 봤어요. 그거를 꼭 갖고 다녀야 돼요. 재떨이를 들고 다닌다고. 네 재떨이 특히에 걸어. 혹시 한국에만 있는 좀 재밌는 에티켓이나 풍경 같은 게 있을까요, 에바 씨?
한국 사람들이 가끔 지하철 타도 되고 타도 그렇고 택시 타도 뭐 갑자기 말을 걸어요. 말을 많이 걸어요. 아, 그렇죠. 네. 뭐 예를 들면 그 딸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뭐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. 질문도 그렇죠. 많이 하고. 근데 저운데 피곤할 때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그 말의 시작은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. 뭐라고 교복을 또 사? 아유, 내가 교복을 또 산다네. 그럼 옆에서 그래 너무 비싸죠. 시작되는 거잖아요. 예. 또 그런 경우 있어요, 리에 씨. 저도 택시 타다가요. 아저씨가 아들이 있대요. 근데 저랑 손보래요.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똑똑할 거라고. 예. 그래서 저랑 손보래요, 자기 아들이랑. 보셨어야 되는데. 아, 그런가요? 전화통화까지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. 네, 한 번에 뭐 병원 갔을 때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옆에서 할머니 갑자기 뭐 내가 좀 짧은 티셔츠 입었으니까 추워. 배 만져줘요.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들에게 더 말을 잘 거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예,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. 예. 지하철이나 뭐 버스, 택시 타면 그게 말을 걸어요. 한국말, 제가 한국말로 통화하면 아, 한국말 잘했네. 어디서 왔어요? 하고 시작해요. 근데 제가 항상 이집트에서 왔어요 하는데 뭐로?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일단 다 물어봐요. 어디서 왔냐고. 그래서 캐나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. 아, 우리 딸 친구가 지금 거기 유학 중인데 혹시 만나본 적이 없나. 일단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못 만났죠. 맞아. 그리고 캐나다 얼마나 넓는데 뭘 할 수 있죠. 그쵸. 근데 가끔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제가 설날 한번 전철 탔는데 리에 집 가는 중인 것 같은데 그때 제 앞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있어서 자기 딸이랑 근데 절 보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미역국 먹었어요. 아, 전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저한테 과자 줘주고 되게 그런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. 우리나라였으면 위심 받아요. 무슨 과자는 뭐가 들어갔나. 그래요.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 때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. 저 앞에 어떤 아줌마 앉아 있었어요. 저를 보고 네. 어디서 왔어요? 제가 그냥 이태리에서 왔어요. 제 가방 보고 아이고 가방 무겁죠? 제가 네 지금 무거워요. 아줌마가 나한테 줘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 아줌마한테 가방 줘야 돼요? 그거 이태리에서 진짜 할 수 없어요. 누구한테 가방 주면 가방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 조금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알아들었어요. 네. 이거 한국이에요. 예. 칭찬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짐 저대로 안 들어줘요. 왜냐면 그거 짐에서 마약 들어갈까 봐요. 우리나라는 뭐 마약 18g 이상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사형제도 당하니까. 야. 그러니까 뭐 짐 들어주는 거 정말 큰일이에요. 뭐, 만약에 맞지.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안 해요. 뭐 우리만의 정의나 막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. 네. 여기 앉으세요 하면 또 아니 그 학생 그 짐 놔줘.